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이 토요일 오전 9시 13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 이른 아침이라 목이 잠겨 있는 상태거든요. 하여튼 그래도 녹화를 하려고 합니다. 전번 주일에는 내가 해남에 땅끝 마을을 갔다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승열의 금수 강산을 보면 아시겠지만 거기에 땅끝 마을에 가서 촬영한 이 영상을 올린 게 있습니다.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언젠가 내가 뉴욕 필하모닉이 평양 가서 아량을 연주한 그런 영상을 올리면서 그 영상을 보면 내가 눈물이 난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보고 어떤 사람이 묻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그 영상을 보면 왜 당신이 눈물이 나야 하는가? 그걸 나한테 물어요. 그래서 물으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은 당신이 탈북민 여성과 결혼이라도 했느냐? 아니죠. 탈북민 여성과 결혼한 적이 없습니다. 여기 지금 유튜브 제목이 뭡니까? 독신연구소잖아요. 나는 가족이 없는 사람입니다. 독신이에요. 그러니까 결혼한 전력이 없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탈북민 여성과 결혼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럼 가까운 조상이 북한에 있는가? 가까운 조상이라는 건 뭡니까? 부모, 조부모, 할아버지, 할머니. 그럼 가까운 조상이라도 북한에 있는가? 없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러면 형제간 중에 북한에 생존해 있는 형제가 있느냐? 없다. 그럼 도대체 당신이 눈물을 흘릴 이유가 없는데 뭐 때문에 눈물을 흘리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눈물을 흘리는 것은 말이죠. 국가와 민족의 마인드가 있는 사람은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국가와 민족의 마인드가 없는 사람은 아니 내가 내 마누라도 북한 사람이 아니오. 내 가까운 조상도 북한에 있지 않아. 근데 왜 내가 눈물을 흘려야 되는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민족과 국가를 생각하는 마인드가 있다면은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민족의 특징이 뭡니까? 우리 민족의 특징은 첫째 한글을 사용하는 특징이 있고 두 번째는 우리 고유의 민요 아리랑을 사랑한다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한글을 사용하고 우리 민요 아리랑을 좋아한다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봅시다. 북한의 평양 거리에 나붙은 구호가 영어로 되어 있습니까? 한문으로 되어 있나요? 한글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아리랑이 똑같이 평양에서도 아리랑을 연주를 했다 그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북한과 대한민국은 같은 피를 가진 민족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아리랑이 우리가 사랑하는 그 아리랑이 말이죠. 미국의 클래식 음악만 전문으로 연주하는 뉴욕 필하모닉이 평양에 가서 우리 민족 고유의 아리랑을 연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과 같이 자유가 넘치고 개방이 넘치는 이런 자유로운 땅에서 아리랑을 연주한 것이 아니고 보십시오. 악독한 공산 독재자 김정은이가 지배하는 북한 땅에 우리 민족의 민요 아리랑을 연주한 것이 눈물겹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유가 넘치고 개방화된 대한민국에서 아리랑을 연주한다면 별거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북한이 뭡니까? 악독한 독재자가 지배하는 동토의 땅이라고 하죠. 동토의 땅이라는 건 얼어붙은 땅이다 이런 얘기인데 기온이 추워서 얼어붙었다는 얘기 아니고 정치 체제가 너무 악독한 독재이기 때문에 얼어붙었다 그 말이죠. 그렇게 악독한 공산 독재 치하에 얼어붙은 평양에서 우리나라 고유의 아량을 연주했다. 이게 참 기막힌 겁니다.
이게 참 눈물 나도록 기막힌 거요.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의 팝을 연주하는 악단이 가서 뭐 아량을 연주했다면 덜 감동이 갈 겁니다. 그러나 미국의 뉴욕 필하모닉은, 내가 누누이 이런 얘기를 하지만 뉴욕 필하모닉은 팝을 연주하는 악단도 아니오. 대중음악을 연주하는 악단이 아닙니다. 클래식 음악만 전문으로 연주하는 그런 보수적인 악단이 그 독재자, 얼어붙은 독재자 김정은이가 지휘하는 평양에 가서 우리 민족 고유의 아리랑을 연주했다는 겁니다. 이게 참 눈물 겨운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우리 민족이 이렇게 북과 남이 분단이 되어 있는 게 말이죠. 우리 민족이 무슨 원죄가 있기에, 아담과 이브가 뭐, 무슨 걸 따먹어가지고 원죄가 생겼다고 하듯이, 우리 민족이 무슨 원죄를 가 있기에 분단의 비극을 겪어야 하는가. 이 분단이라는 것이 말이죠. 그 우리 역사와 민족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굉장히 이게 비극적인 일입니다. 비극적인 일인데 나는 말이죠. 통일이 되지 않는다고 해도 이거는 나뿐만이 아니고 북한에서 탈북해서 남한에 와서 살아가는 탈북민들도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통일은 어렵다 하더라도 서로 왕래라도 자유롭게 해서 사는 세상이 되었으면 이런 바람을 그 탈북민들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해요. 나도 역시 똑같습니다. 통일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서로 북과 남이 왕래하고 관광도 하고 자유롭게 이러한 그 세상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은 간절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 악기도 얘기를 했잖아요. 저기 그 이승열이의 금수강산이라는 걸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리잖아요, 내가. 근데 북한 땅에 가보고 싶어요. 가보고 싶은데 북한 땅에 가본 돈은 무슨 게 뭐 볼 게 뭐 있겠습니까? 에? 북한이 해놓은 게 뭐 있겠어요? 그리고 관광지를 뭐 아름답게 시장을 해놓았겠습니까? 뭐 없는 거예요. 오로지 원산이라고 해가지고 뭐 원산 특각 있는 그 부근에만 어떨런지 그 외에는 전부 사냐가 헐벗은 벌거숭이다고 하죠. 나무 하나 없는 겁니다. 그런 모든 북한의 사냐가 헐벗은 그런 사냐가 볼 게 뭐 있겠어요. 볼 게 없는데 내가 다만 그 유튜브에 영상을 촬영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가보고 싶은 곳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은 신의주에서 단둥으로 중국, 그러니까 북한 신의주에서 중국 단둥으로 이어지는 그 압록강 철교가 있잖아요. 그 압록강 철교를 진짜 고프로를 가지고 이렇게 그 압록강 철교를 걸어가면서 트레킹하는 촬영을 내가 해보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눈물이 나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그 영상을 보면은 내가 눈물이 난다고 했던 게 뭐냐면은 내 마누라가 북한에서 넘어온 여성도 아니고 내 가까운 조상이 북한에 있는 것도 아니다. 다만 나는 우리 민족에 이렇게 분단된 우리 민족이 무슨 원죄가 적기에 이렇게 전생에 무슨 죄를 적기에 이렇게 이런 분단의 비극을 겪어야 하는가. 그리고 그 얼어붙은 동토 독재 동토의 땅에 악독한 독재 정치라는 동토의 땅에 미국의 뉴욕 필하모닉이 들어가서 우리 고유의 아량을 연주했다. 이게 눈물 나는 겁니다. 또 우리 그 아량이 우리 민족의 그 민요라고 하는 하지만 북한에서는 아마 그 아리랑을 잘 그 연주하거나 부르지 않는 것으로 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리랑도 이렇게 템포라든가 이런 멜로디를 보십시오. 한마디로
아리랑을 이렇게 듣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그, 박력이 없다 이런 얘기를 흔히 하잖아요. 왜냐하면, 북한과 같은 얼어붙은 독재의 땅은 말이죠. 박력 있는 멜로디, 박력 있는 음악을 좋아합니다. 그래야만 혁명적이다, 투쟁적이다, 전투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격정적이고 박력 있는 멜로디를 원하는 겁니다. 근데 그 아량을 보십시오. 아량이 박력 있는 멜로디도 아니고 격정적이지도 않고 투쟁적이지도 않잖아요. 아리랑 아리랑 얼마나 느릿느릿하면서 차분하게 나옵니까? 여러분들 그 뉴욕 필하모닉에 들어가서 그 드보르자크의 신세계로부터 2악장을 연주했잖아요. 그 신세계로부터 2악장 들으면 말이죠. 밤에 밤잠을 설친 사람은 자장가로 들릴 겁니다. 잠이 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음악을 들으려고 만약 음악회 가려고 할 때는 잠을 푹 자고 가십시오. 여러분들 잠을 설치고 들어가서 그 음악을 들으면요, 잠이 와서 못 견딥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드보르자크의 신세계로부터는 드보르자크의 신세계로부터 이 악장은 전혀 전투적이지도 않고 혁명적이지도 않고 투쟁적이지도 않다고 하죠. 차분하고 정용하고 사색적이고 명상적이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나라 아리랑이 그렇습니다. 아리랑이 차분하고 명상적이고 사색적이고 조용한 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북한과 같은 독재 국가는 혁명적이고 전투적이고 투쟁적인 이런 멜로디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투쟁적이고 전투적이고 혁명적인 멜로디를 원하는 독재 국가에 들어가서 신세계로부터를 연주하고 아량을 연주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눈물 나는 겁니까? 그래서 눈물이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 그래서 내가 눈물을 흘리는 거는 어디까지나 민족적인 차원, 국가적인 차원을 깊이 생각했을 때 왜 우리는 이런 그 분단의 비극을 겪어야 하는가? 우리는 무슨 전생에 원죄라도 있는가? 그런 차원에서가 내가 눈물을 흘렸다는 얘기지. 내 마누라가 북한에서 탈북민과 탈북민 여성과 결혼해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눈물을 흘린 것도 아니고 내 가까운 조상, 부모라든가 조부모, 할아버지, 할머니가 북한에, 그러니까 부모와 조부모, 묘소가 북한에 있어서 내가 눈물을 흘린 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는 당신은 왜 눈물을 흘리는가? 예? 이런 물음에 답변하는 차원에서 내가 녹화를 했습니다. 그럼 내가 오늘 내가 또 그 볼 일이 있어가지고 요 가까운 도시에 또 출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출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중요한 볼 일은 아니고 시시콜콜 내가 그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사람이 생활에 나가다 보면은 말이죠. 그 소소한 자잘한 그 생활용품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생활하는 데 필요한 생활용품들을 그런 거를 요 가까운 도시에 사러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여튼 그렇고 내일도 일요일 날이니까 여러 가지 그 좋은 지금 생각이 많이 떠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녹화를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